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설마족 속으로 살지 맙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설마족 속으로 살지 맙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체 그 9년 10월에 포위 공격을 감행합니다. 약 18개월 동안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물론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 그의 백성에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아무리 듣기 거부하고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거둬차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끝내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까요? 어찌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에게 철석같이 믿는 구석이 있죠. 그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전 제사, 두 번째 예루살렘, 세 번째 다윗 왕조의 통치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는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 왕조가 배출한 정통성 있는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중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분명 여러분 성전 제사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의 통치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특권이 특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축복의 특권은 절대로 삶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삶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의 완고함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여호와를 섬긴다고 동시에 섬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막 살더라도 그 특권들이 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도 설마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설마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삽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믿음의 백성으로 삽시다. 자, 뭐로 살지 말고? 설마 족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의 백성으로 삽시다. 자, 설마 족속인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과는 다른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 곧 예언자 예레미야와 구스인 에베멜렉 두 사람. 예레미야의 순종의 동기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 그분이 틀림없이 성취하실 거라 이런 믿음 말입니다. 예레미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 멈출 수 없습니다. 에베멜렉의 헌신의 동기 역시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헌신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순종과 에베멜렉의 헌신을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실체. 열매는 바로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죽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런 삶이 막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전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삶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코를 박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너머에 다음 세상이 열립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에요. 믿음의 백성은 장차 그 최고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에베멜렉과 같이 헌신의 열매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